매년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에게 11호는 편입에 다릅니다. 어느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가에 따라 지난 몇 년간의 컬리지 생활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이번 11월 말 제가 편입을 신청한 곳은 총 3곳. UC Berkeley, UC Davis, UC Santa Cruz. 이 중 버클리와 데이비스는 제 전공인 정치학에서 각각 6위, 23위의 랭킹을 자랑하는 명문대입니다. 편입 과정에서 평가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균 성적. 4점 만점에 평균 몇 점인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수업 외의 다양한 활동들. 인턴십, 자원봉사, 클럽 활동 등이 속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에세이가 특히 중요하게 평가되는데요. 성적이 같은 사람이 편입 경쟁을 할 경우 더 매력적인 에세이를 쓴 사람이 편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편입 서류 작업 자체가 에세이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에세이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첫 번째 에세이에서는 자신의 경험, 능력 등에 대해 써야 하고 두 번째 에세이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전공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써야 합니다. 처음 이 주제를 봤을 때는 엄청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구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려 했는데요. 쓰면 쓸수록 자꾸만 설명이 많아지고 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제 언어로, 제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제가 작성한 내용 중 하나를 간단하게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있던 공동체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분열을 겪었다. 서로 가족처럼 여기고 아끼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를 질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다.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었는데 세상에 완벽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게 된 것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는 영성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힘을 갖고 있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세상에 구현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과 기반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이다. 지금 우리 커뮤니티는 오랜 부침을 딛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일환으로 나와 내 친구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정치학은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시스템을 만들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또한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공부를 통해 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영성적 가치 및 대안과 정치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결합하여 이번에는 지난번 겪었던 실수를 방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열어가고자 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